그 체육대회 때 그 네. 뽀요농님 바로 왼쪽에 서 계셨던 여캠 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분 성함이 뭐예요? 별풍선 100개 으크바. 아유. 연락처 드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고민이에요. 네네. 아이고 우리 뽀요농님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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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형아 내가 미안해. 월클인 척 해서 미안해. 감사드립니다. 잠깐만. 근데 뽀야농님 왜 번호가 없죠 근데? 잠깐만 나 왜 번호가 없지? 야 한번 핸드폰 확인해 볼게요. 나만 저장을 했나? 여기다가 아 나는 있네. 아 나만 저장했네. 전화해야겠다. 나만 저장했어. 아 뿌연동님 저 윽박이에요. 아 죄송해요. 저만 저장했네요. 저만. 아 네. 아 우리 또 고민 상담 고민 해결. 아 우리 또 뿌연동님은 원체 잘 나가시니까 고민 없으시고 뿌연동님. 고민입니까? 네네. 저 궁금한 게 있는데. 네. 그 체육대회 때. 네. 그 뽀요농님 바로 왼쪽에 서 계셨던 여캠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분 성함이 뭐예요? 그분이 자꾸 기억이 안 나서 미치겠거든요. 아 양금이님이라고. 아 양금이님. 네네네. 그 제가 카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카톡으로 보내주. 다음번에 저희 크루 이제 시작하는데. 네. 찾아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와 좋죠. 아 너무 좋죠 진짜로. 맛있어요? 왜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요? 뽀요동님 일단 하나 정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좀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카페 오픈할 때 오프닝 공연 한번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. 그 전에 진짜 우리 콘텐츠 한번 제대로 짜봐요. 음악 관련해서 여주에서 할 수 있는 걸로. 너무 좋습니다. 와 아빠 좀 말 나온 김에 그 윽박 EDM 노래를 여주에 오셔서 뭐 간단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너무 어려운가요 혹시? EDM 이제 그 네. 시커드가 있어야 돼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가지고 약간 몇 개 느낌을 이제 만들어서 갈게요 제가. 혹시 뭐 곡 같은 거? 아 노래는 제가 아니 막 불안한 노래 말고 약간 뭐 뛰어 막 하거나. 저 그런 노래 있습니다. 예 비료해 나 오빠인데. 아 감사합니다. 오. 네 일단 알겠습니다. 그럼 네 잘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좀 그럼 작업해 놓을게요. 네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팬분들 대박 사건. 와 역시 뽀연호님 이거란 말이야. 음악 관련해서 이거 조코노야다 아시는구나. 음악 관련해서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엣지 누나 노래가 막 가자 가자 가자고 막 이거 있잖아. 가자고 이런 노래. 그런 노래 같은 거를 나도 만들고 싶었는데 맞네? 가자 그 랄라 누나구나. 주말에 놀러 갈까요? 사람들 없는 곳으로